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이사도라 킴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야, 너 정도의 재능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세상에 널렸어.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애라고 생각하지 마. 이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요? 우선은 제 연주를 한곡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작품 번호 8번 중제 12번입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2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12살 때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한 인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재혼입니다. 베트남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는 바람에 저에게는 새어머니가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베트남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처음 접한 건 4살 때입니다. 피아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간 뒤로 주변 상황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었고 작은아버지께서 사주신 중고 피아노가 있었지만 집에 방음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옆집에서는 망치로 저희 집 벽을 세게 두들기면서 제발 그만 좀 치라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 대책으로 저는 피아노에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이나 둘러 씌우고 소리를 줄여서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레슨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아노 선생님께 레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정말 질릴 때까지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던 아이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년 뒤 18살이 되었을 때 정말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미국 카네기홀, 그것도 대공연장에서 베트남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함으로써 첫 세계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이불 정말 둘러 씌우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던 아이가 카네기홀에 서게 되다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나요? 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만큼 희망찬 곡을 한 곡 더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번 중에 제 8번입니다. 햇빛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짧게 저의 삶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음악에 관한 저의 생각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정식으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입시 원서 자기소개서에 가장 먼저 넣은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음악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그럴듯하게 써놓은 말이 아니라 정말 저의 진심을 담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당신에게 있어 피아노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피아노는 거울입니다. 제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왜냐하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피아노를 연습할 때마다 저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이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모두 저의 음악에 여과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굉장히 덜렁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뭐 여권을 두 번이나 잃어버린 적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꼭 하나씩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교통카드도 정말 꾸준히 3개월에 한 번씩 꼭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피아노를 연습할 때는 저의 이 성격 때문에 제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지켜야 할 악상과 표현이 너무나 많은데 저의 이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꼭 하나둘씩 그런 표현들을 이제 빼먹고 연주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앞뒤 생각 없이 무작정 서두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유튜브 연주 영상을 보면은 그때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정말 연주도 급하고 거칠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저는 일에 있어서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항상 좀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음악을 마무리할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저의 본 모습을 이제 음악을 통해서 처음 대면하게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게 되는 걸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많이 감추고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 단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단점을 발견했으니까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제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내고 또 인생을 살아낸 것만큼 깊어진 음악을 듣고 누군가가 힘을 낸다면, 힘을 내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굴곡이 있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냥 순탄한 삶 말고요. 정말 굴곡이 있는 삶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버티고 정말 폭풍을 뚫고 나가면서 정말 제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제 음악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까? 당신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서 정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이 단점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완성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깎이면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기 다른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보석이 잘 깎여져서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어진 삶의 무게를 잘 견뎌내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